존경하는 한신영만 한성시민 여러분, 친애하는 원희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1년간 지속되는 국가 재난 상황에서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과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으로 함께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한끼 구한 상처가 매우 심각해서 이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과제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침체에 있는 데 빠진 국가경제, 휘청거리는 가계경제, 생존 위협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구제와 회생, 거리두기와 비대면에 따른 사회적 단절과 불안도 우리가 시급하고 중대하게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평범하고 자연스러웠던 모든 것이 뒤바뀐 지난 1년의 혹독한 경험은 가족과 이웃, 공동체의 소중함, 나눔과 연대의 가치가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라는 값진 교훈을 주었습니다. 다행히 백신 예방접종과 치료제의 개발이 임박하여 코로나 극복의 희망이 밝아지고 방역, 치료, 백신, 삼박자의 K회복 모델이 제시되는 등 무너진 일상의 회복과 도약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빈곤과 가난, 독재의 터널을 이겨낸 저력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듯이 현재의 시련과 고통은 희망찬 미래를 여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화성시 승격 20주년을 맞이하는 신축년에 제200회 화성시의 임시회에서 시정의 동반자인 의원님들께 2021년 시정령의 주요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극복과 회생을 위해 사활을 걸고 지역경제와 민생경제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 구직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한편 관내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칭을 줄이고 공공영역 일자리 창출 등에 힘쓰며 지역경제 회복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지역 앞에 일반 발행의 규모 확대, 공공배달의 활성화 등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하고 새롭게 출범하는 화성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미래산업 생태계의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화성시는 20년 전 농어촌, 1, 2차 제조업 중심의 도시에서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제약 바이오 등 대한민국 3대 신성장 동력 산업을 주도하며 미래 산업의 중심 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19만 명에서 86만 명으로 4.5배, 예산은 2,500억에서 3조 5천억으로 14배 증가하는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재정자립도 5년 연속 전국 1위, 지방자치 경쟁력 4년 연속 종합 1위, 지역 내 총생산 경기도 1위 등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청년이 원대한 이상을 품고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매진하듯이 청년도시 화성시는 지속가능한 미래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담대한 도전을 시작해야 합니다. 역사와 문화가 일상에 스며드는 삶,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는 휴식과 여가, 생명과 평화가 공존하는 미래적 가치가 우리의 삶터, 일터, 쉼터에서 어우러질 수 있는 디딤돌을 놓아야 합니다. 도시의 품격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며 나눔과 배려의 정신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화성시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부모도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어야 부모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듯이 육아와 교육의 공공성 강화는 살고 싶은 도시와 직결되는 과제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100개소 설립, 화성형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역사회 통합돌봄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지역, 직장, 가정을 연결한 화성형 공동 공공육아의
새로운 모델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유학년제, 진로체험 프로그램, 시립 아동청소년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청소년이 학교 밖에서 각자가 원하는 교육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성형 교육정책인 아키온 구현으로 배움에 대한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창의성을 키우면서 우리 아이들이 밝고 희망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가겠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가정에서 안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전환하여 사건과 피해 중심의 사후 처방에서 폭력이 발생한 가정환경에 부모의 인식을 개선하고 온전한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와 국회에 관련 제도와 법률 제정을 촉구하고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아이들이 마음껏 기본권을 누리며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나눔과 배려의 가치를 확산하고 연대와 협력의 사회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자원봉사를 활성화하여 따뜻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존중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자원봉사가 시민의 일상이 되는 문화를 만듦으로써 도시의 품격과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시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화성형 그린뉴딜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화성형 그린뉴딜의 핵심 정책이자 수도권 최초의 무상교통정책과 버스 공영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친환경 교통정책으로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하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은 물론 삶의 질과 도시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일 것입니다. 아울러 수원 군공항의 화성시 이전을 막고 생태적 보존 가치가 풍부한 화성 습지의 습지 보호 지역 지정 및 남사르 습지 등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화성 국제 테마파크, 동탄 트램, 신한산선 연장, 신분당선 연장, 한백산 추모공원 관리, 궁평항 종합관광지 조성 등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사업 및 숙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민의 통신 기본권 보장과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 와이파이를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도시가스 보급률 87%를 목표로 에너지 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공공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 창구를 단일화하고 이용자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시설 이용에 따른 투명성과 형평성을 보장하여 시민 누구나 공공시설을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성시 통합 예약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지방정부의 책무에도 한치의 소홀함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역별 보건소 및 감염병 관리센터를 신설하여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과 맞춤형 보건행정 서비스를 제공으로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노후상수관 정밀조사, 배수지 시설 개선 및 스마트 안방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며 건강한 먹거리 생산과 소비 및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농어업 분야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시민 안전보호, 생활안전 CCTV 확대 설치, 도시 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2024년 국제 안전도시 공인 획득을 추진하겠습니다. 화성 3.1운동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 확산을 위해 화성 독립운동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고 정조대왕 능행차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지속 추진하며 일상에서 손쉽게 문화를 접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어린이 과학관과 공공도서관 등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등을 확대하여 문화도시 화성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7기 화성시는 시민을 시정의 주인으로 만들기 위해 지역회의, 청소년 지역회의, 주민자치회 등 시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소통으로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의견과 자문을 구하고자 만명 규모의 온라인 시민 정책 자문단을 도입하는 등 시민이 지역사회 문제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 참여형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민의 지위와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사업도 신뢰가 무너지면 제대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행정에 대한 신뢰는 청렴과 공정에서 나온다는 신념으로 공직 윤리 교육 강화와 공직 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며 상식과 원칙이 살아있는 행정을 기반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시정 운영의 주요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친애하는 원유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아직 코로나19는 현재의 진행형으로 이에 따른 피해 복구와 회복에 막대한 예산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생존권이 위협받는 소상공인, 특히 집합금지, 집합제한 행정명령으로 손실을 입고 있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행사, 축제성 예산 및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을 절감하여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비탄 없는 의견과 개선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언제나 경청하는 자세로 시의회와 협력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정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 국, 소장과 부서장을 통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을 논의하기도 부족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원희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